오늘 일어난 일입니다. 네. 꼭 잡겠습니다, 제가. 피드를 그 꾸미는 취향이 계속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거는 돌릴 수도 없고. 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.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많이 보고, 과학 같은 거, 거북이는 왜 등껍질이 생겼는가. 네, 보려고 했다가 네 꺼서 네 아직 네 발견을 못했습니다. 최근에 행오버 다시 봤습니다. 네. 저희 아파트에 누가 플라스틱 재활용해야 되는 것들을 편의점 봉지에 담아가지고 창문으로 떨어뜨렸나 봐요. 저희 집이 13층인데 근데 그게 제 방 진짜 이만한 난간에 탁 걸터져서 탁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뭔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.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. 네, 꼭 잡겠습니다, 제가.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은데요. 네.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먼저 받고. 과거. 프랭크 형이랑 만나서 작업을 할 때 더 집중해서 형이 비트 찍는 거를 봤을 것 같아요. 나온 건 없어요. 얘기를 하죠. 여기에 어떻게 랩을 해야 되죠, 형? 하면은, 아, 그래? 하고, 그러면 잭기. 그 암정마다 난이도가 다르긴 한데, 빨강까지 타봤어요. 아, 네. 그거는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, 네, 장난으로. 네, 아직 안 나온 저의 노래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. 정신적 지주. 부처님? 가장 영향 많이 받은 아티스트는 카니인 것 같아요. 네. 어떤 구원의 손길 같은 사람이었죠. 네.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는 처참해지는 건가요? 원래 있던 것도 뺏기는 건가요? 그러면 돈을 선택하겠습니다. 네. 경. 경. 그 센스형 다큐 같은 게 나오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빨개 벗고 춤추는 게 나와요. 그게 제일 심각하지 않았나. 그 박효신 씨 좋은 사람. 원래 있는 거 다 없애고 다리 전체 하고 싶어요. 상반신에는 없고 하반신에만 있는 게 포인트인데 멋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디자이너셔서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엄마가 사준 옷만 입는다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다른 의미인 거죠. 엄마가 사준 옷만 입는데 그 옷들이 괜찮은. 네. 요즘에는 아월 레거시가 제일 좋습니다. Y2K92. 카니엘. 네. 아,
아무래도 18거 1호 1칠이 거기 이제 아버지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올 아직 안 나온 곡입니다. 요즘에는 최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. 네. 이전에 비해서 작업 자체에 많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이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겠지 보다는 그냥 만들고 있는 그 현재를 즐기는 것 같아요. 지금 진짜 행복하긴 한데 딴 거를 해보고 싶어요. 저는 편집샵을 해보고 싶어요. 그 삼청동에 엄청 조그만한 데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흐르는 대로 살 것 같습니다. 네. 에스콰이어 구독자 여러분, 네, 지금까지 김심이었고 제 무엇인가 새로운 게 나오기 전까지 XXX 많이 들어주십시오.